조선명 탐정 3 김영민, 오달수, 여친과 데이트하듯 친해져. 배우 김영민이 3일 오전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조선명 탐정 흑별괴마의 비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018-103 뉴스 1 뉴스 한 권현중 기자. 서울뉴스 1 정유진 기자은 배우 김영민이 오달수와 친해지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밝혔다. 김영민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진행한 영화 조선명 탐정 흑별괴마의 비밀 이하 조선명 탐정 3의 제작 보고회에서 오달수에 대해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다. 아무 남자한테나 마음을 주지 않는다. 줄듯 줄듯 안 준다. 밀당의 천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달수의 매력에 대해 이런 표정에서 나오는 새침남이 있다. 다가갈수록 밀어낸다며 1탄 때 형이랑 친해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드라이브도 하고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모든 걸 다 했다. 남자와 드라이브는 처음이다라고 알렸다. 이에 오달수는 오픈카를 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선명 탐정 흑별괴마의 비밀은 테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현수의 예곡 살인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명탐정 김민과 서필,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조선명 탐정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편의 주인공 김영민, 오달수가 다시 한번 뭉쳤고 김지원이 새롭게 괴력의 여인 오령으로 합류했다. 오는 2월 개봉한다. 유진재, 네트, 뉴스 1.